오늘 김정숙 여사가 광주의 노인복지타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작년 추석 광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유의 쾌활한 모습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방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광주를 오가면서 배웠던 전라도 사투리도 구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주말마다 광주를 찾았던 김정숙 여사. 노인타운에서 배식 봉사하고 동네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며 쓴소리도 적당히 들었지만 결국엔 광주가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5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타운 회원들은 참 잘합디다. 대통령도 김여사도라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선수 만든 공예품 등을 선물로 전달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곁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